많이 바뀌었네요. 네, 바뀌었어요. 그랬어요. 사운드 오브 코 좋아하는데요, 친구들. 아, 그래요? 네, 네. 여기도 새로 오신 분인 것 같아요. 누구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아우, 젠틀맨. 미안한데. 네. 소개팅이 아니에요. 하늘로는 그럼 절대 안 돼. 아니, 저기, 오해하실까봐. 공교롭게 4대 산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공교롭게 4대 산 겁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전혀, 전혀. 여러분들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일단 오늘은 저 글로벌 특집인 만큼 오늘 나오신 여섯 분이 다 이제 각자 그 모국어를 한번 좀 소개를 좀 부탁을 좀 드려보죠. 아, 멋있겠다. 우리 헨리부터 한번 좀, 예. 아니, ladies first. Ladies first. 오! 그냥 해! 그냥 해! 비슷비슷. 맞는 말이에요. 그냥 그래요? 시키면 좀 해요, 헨리. 네. 아, 이렇게 와야 돼, 이게 지금 싸가지까지. 젠틀은 적 좀 하지 마. 아, 그래. 아, 그리고 우리 무슨 소개팅하는 프로가 아니야. 자스트 그래. 아니고. 자스트 아, 자, 렛츠고. 네. 아, 오, 어디 보고? 아, 여기 돼요. 보고? 아, 여기 보고? 플레이보이. 아니, 저기 옆에는 왜 봐? 액션 리액션 해주면 오해한다고 했네. 네, 그래요. 해주지 마, 해주지 마. 아니, 이상한 사람으로 나오는. 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 네, 마지막 기회 제가 네. 할게요. 이제. 이상한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해도 네 번 나오는 동안 다 그랬었어요. 아, 너무 빨리 해준다. 여기 Ladies and gentlemen, I'm really happy to be back at Happy Together. My name is Henry. Thank you very much. 아니 저 광동어로도 된다 광동어로도 광동어? 뭐 아, 다가오 헨리 저는 53포인트 리더 리더 아 멋있다 다가오 자, 우리 그, 존박은 사실 그 영어를 하는데, 내가 지금 몇 번 방송을 해봤거든요. 근데 영어가 좀 약간 어설퍼요. 이게 좀. 아유, 내가. 아, 존박이. 존박이 우리 저 예능 쪽에서 소문났어. 존박. 네. 아침에 새벽에 영화관을 다녀. 아니, 존박이. 우리 예능 쪽에 좀 소문났어요. 아니, 영어 못해요? 아니, 영어 잘못해요. 헨리가 잘못한다고. 어떻게 해? 잘 안 된다 그러는데, 지금. 아니. 아니, 그거는 영어를 쓴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 그래서 그런 거죠? 혀가 약간. 안 움직이는 거 같아요. 근데 한 1년에 두 번 하는 것 같아요. 헨리 덕분에. 아, 진짜. 네. 제작진 사이에서는 예능 쪽 네. 제작진 사이에서 존박이 지금 영어를 진짜 잘 하는 건가에 대해서 네. 요즘 굉장히 좀 그런 얘기들 좀 많이 아니, 해요. 방송에서는 저 통역사로 다 쓰시고 왜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써봤는데 깜짝 놀란 거지. 써봤는데? 네. 한번 그렇게 해봤는데. 자, 그러면 한번 저 부탁드릴게요. 예, 소개. 영어로. Let me introduce yourself. Okay. Hi, my name is John. Oh. 존박입니다. 뭐야? 뭐야? 나 이거 자리에서 기쁘고 이런 걸 중요해요. My name is John. 존박이요. My name is John. 못하네. 못하네. 오케이. My name is John. Relax. The vibe here is very nice. It's very nice to see all these people, especially. 영화 아, 오바마 연설하듯이 영화 타 오바마 외운 거 하지 말고 오케이 존박 잠깐 테이크 레스트 잠깐 테이크 레스트 테이크 레스트 테이크 레스트 테이크 레스트 테이크 레스트 우리 다음 강남 씨 강남 씨 こんにちは 강남 です 해피 투게더 사이코 사이코 사이코라고? 사이코? 사이코? 아까 해피투게더 사이코라고 우리가 사이코라고? 사이코라고? 뭐라고? 사이코라고 사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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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최고 아 최고 아 사이코로 아 최고 아 우리가 이게 좀 약간 편견이 있네 강남에 대해서 네. 왜요? 분명히 이 일본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나한테 아. 확인을 받아봐야 돼 그러니까 확인을 받아요 죄송해요 아. 아니 길게 안 돼요 이거는? 길게 길게요 こんにちは 강남 です 해피투게더 사이코 今日 みんなと楽しく行ってきたいと思います 사이코 잘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잘하시는데 해피투게더 그 발음을 하실 때 한국 발음이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또 다른 소리 하고 있어요 해피투게더! 해피투게더! 자, 아 사람은 뭐라고요? 해피투게더! 해피투게더! 앉으세요 한국은 얼마나 돼요? 해피투게더 아 여기는 해피투게자 하라는데? 네 자 아니에요 제 한국 사람이에요 정말이야 자 일단 자가 계세요 아야 더요 자가 계세요 아니 투게더라는 영어를 일본말로 뭐라 그래요? 투게더
투게다. 투게자. 아, 그래, 투게자. 투게자인 것 같아. 투게자야? 투게자 맞는 것 같아. 투게자. 아,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의 사나です. 여러분, 오늘 일주일 간바떼, 아까롭고, 긴기니, 얍띠기마쇼. 야, 역시 맞네! 여기!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돼야지. 이게 이치방이야, 이게 이치방. 이게 이치방이 이게 이치방이야. 사나처럼 해야지. 아니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강남 씨가 일본인 선배로서 좀 도움이 돼요? 그래도 한국 예능에서 되게 잘하시고 재밌으시고 막 그랬었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일본어가 저보다 좀 그러신 것 같아가지고.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어가 좀 약하다는 거죠? 네, 한국 예능에선 선배인데 일본어 할 때는 제가 조금 더 자, 한번 우리 저 손! 태국어로 손 우리 CNC의 손 สวัสดีค่ะ ชื่อสอนนะคะมาจากทีมที่มีชื่อว่าซีเอลซีค่ะวันนี้ก็เป็นครั้งแรกที่ได้มาออกรายการ Happy Together นะคะอยากให้ทุกคนสปอร์ต พวกเราเยอะนะคะขอบคุณค่ะมาต้ามาจ๊อ มาต้า역시 발음이 我是宇宙少女的陈潇，很高兴今天出演 Happy Together，然后希望跟在座的所有人一起加油，度过开心的一天，谢谢。啊，好了，啊， 시원하다. 아주 뭐 발음도 참 좋으시고. 발음 어떻게 알아요? 아니 생각해 보니까 저희들이 어디 이제 프로그램을 나갔는데 제가 안녕하세요 유재석입니다. 아 오늘 이 프로그램 나가게 돼서 반갑고 한데 이제 그 MC가 저한테 아 한국어 좀 많이 하시네. 좀 별례가 아니었나. 듣고 보니까 제가 아 좀 그러네요. 자 오늘 저 이 그 글로벌 스타 가운데 헨리 존박 강남 이 세 분을 좀 모신데 특별한 좀 이유가 있어요. 예, 예. 그 세 분이 좀 공통점이 있다 그래요? 자 엄청난 공통점이 있어요. 이분들이 첫 번째 한국 체류민 예능 데뷔 5년 차 이상. 이야, 이게 이제 뭐 한국의 예능인으로서 대표자들이고요. 예능 캐릭터 보유자들이죠. 아 그렇죠. 세 분 다 뭐 어떤 캐릭터들이 좀 있죠? 넥슬라이스? 네. 넥슬라이스. 근데 솔직히 저는 그거 아직도 왜 웃기는지 모르겠어요. 웃겨요. 그 뭐예요? 넥슬라이스. 네. 지금 막 훈련하면서 막 넥슬라이스 이렇게 했는데 아. 근데 외국에서는 되게 많이 그 외국 얘는 잘 몰라요. 네, 잘 몰라요. 전방이 그냥 그 냉면 좋아하는 냉면 애호가 전이에요. 냉면 애호가예요. 진짜 긴장했어. 사실 오늘은 이제 글로벌 특집에 사실 전방은 그냥 나왔다고 보면 돼요. 그런 아쉬움이 그래요. 아 그리고 저 유행어 하나 만들었어요. 뭐야? 진짜? 근데 다들 잘 몰라요. 잘 모르는 유행어. 잘 모르는 유행어 아니잖아요. 아니요. 제가 만들었다는 건 몰라요. 뭔데요? 뭔지 하나도 아니. 뭔지 1도 모르겠습니다. 뭐지? 나 1도 모르겠다 뭐 이런 거예요. 제가 먼저 했어요. 아 정말? 아 진짜? 네. 제가 뭔 거죠? 그거. 아, 진짜잖아요. 하나도 모르겠다는 걸 1도 모르겠다. 아니 어린애들 다 그 막 뭐 카톡 아니 어린애들 그 문자 쓸 때 다 막 이렇게 막 1도 모르겠어. 1도 모르겠어. 그 썼죠 다들. 맞죠? 그 진사에서 본인이 제일 먼저 한 거라고? 네 제가 먼저 했어요. 아 진짜? 네. 그래요? 그래서 그거 이제 얘기하고 싶었어요. 축하합니다. 네. 네. 놓친 게 있어서 제가 조사를 했는데 이 세 분이 해투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헨리 씨가 오늘까지 총 5회 출연하셨고 강남 씨가 4회, 그리고 존박 씨가 3회. 뭐 되게 많이 했네. 강남 같은 경우에는 예능의 첫 시작이 해투였어요. 그죠? 맞아요. 해투. 네. 해투 그 머리 길었을 때 더. 예, 네, 머리 길었을 때. 그때 나오셔가지고 저희가 인정을 해드렸잖아요. 정말 잘하고. 너무 재밌다고. 예. 예. 에이, 인정 안 했잖아요, 그때. 그때 인정 안 했잖아요. 인사 안 받았죠, 그때. 네, 아니, 신예인들한테 되게 무섭게 해요. 아. 모든 애들이 그래요, 신예인들. 강남이 하여튼 그때 나와가지고 첫 출연인데 정말 재밌었어요. 그거 재밌죠? 예. 강남 씨는 어떤 개인기 있습니까? 저는 동물 소리. 동물 중에 어떤? 동물 오리 소리. 오리. 그리고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이에요. 강아지도요, 강아지. 조그만 강아지. 예. 오, 큰 강아지. 좀 중견. 빨리 크군요. 잠깐만, 저 개인기. 사자 소리, 사자 소리. 사자 소리. 사자 소리. 헨리도 그 뭐 해투가 거의 첫 출연 아니었어요 그때요? 거의 제일 큰 이슈 됐던. 네, 헨리가 그 해투에 출연해가지고 막 그 실시간 이슈를 뭐 그냥 완전히 그냥 다. 이틀 동안. 이틀 동안.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뭐야 방송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이미지 몰라요? 몰라요. 그대로예요. 바람 실제도. 중에. 오 마이 갓.
두 분 다 사실 그 해투로 좀 예능을 거의 시작을 해가지고. 해투 아들이네. 해투 사람. 예. 저도 이틀 동안 검색어 1위 했었어요. 존박은 이유가 있을까요? 해투에서 이렇게 좀 자주 볼 수 있는. 아. 외국인 필요하면. 아니, 갑자기 날짜가 외국 사람 됐어. 근데 존박은, 존박은 외국인이 아니에요. 내부적이지 외국인 자기 아니에요. 외국인 것처럼. 아니, 한국어를 더 잘하는데. 한국어를 더 잘하죠. 태니는 왜 많이 불리는 것 같아? 저 이름 모르겠지만 앞으로 좀 자주 불러줬으면 좋겠어. 분위기요. 왜 많이 나오냐고요, 헨리가.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이 세 분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동문서. 10개 질문 가운데 한 30% 정도를 동문서답을 하거든요. 그게 매력이에요, 또. 좋습니다. 오늘 저, 우리 글로벌 후배, 우리 또 한국 예능에 입성한 또 세 분을 위해서도 한번 좀 그 세 분, 오늘 많은 좀 도움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 단다리 치킨 되게 맛있어요. 안 돼, 안 해. 아, 무슨 맛이야? 아! 무슨 맛이야? 아! 뭐야, 뭐야! 술 드신 거 아니죠? 자, 일단 후배 그 세 분으로 좀 모셨는데, 사나, 손, 우리 성서 씨. 한국에 오신 지 사나는 한 어느 정도 되셨어요? 전 4년 차입니다. 한국에서. 아, 4년 되셨구나. 우리말 배운 지도 4년 된 거예요? 네, 맞아요. 와서 배워가지고. 그때부터. 아, 그럼 그전에는 한국어를 전혀 못하신 거예요? 네, 전혀 못했어요. 회사에서 막 레슨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아가지고, 그렇게 배우다가. 아, 일주일에 한 번 했는데 이렇게 한국어를? 네, 배우다가 또 시간이 비울 때는 예능 같은 거 보면서 자막에 나오는 거 보고, 또 모르는 단어 체크하면서. 저도 4년 됐어요. 4년? 아, 그래요? 네. 방송국 나가면은 이제, 와. 저는 태국에서 왔어요 하면은, 그 말 안 하면은 다들 PD님도 스태프분들도 다 혼혈인 줄 아시고. 그 정도로 우리말 잘하는 아니면 그냥. 아니, 근데 손도 진짜 손 씨도 발음이 좋아요. 발음이 너무 좋아요. 발음이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근데 혼혈 같아요. 약간 반 천사인 것 같아요. 천사가 이번에 그냥 오늘 평소 잘 못 잡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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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번 써먹어야 돼. 아니, 잘 못 잡았어. 멘트를 몇 개 짜온 거야. 아니, 진짜 너무하네. 아니, 약간 괜찮지 않았어, 근데? 아니, 저 그만해요. 천사가 인간의 혼이 아니, 그만하라고, 형님. 원래 그런 말 하시면 빨개져야 되는데, 저 아무. 더 하얘졌어. 더 하얘졌어. 손이 아무 감정이 없대. 성소는? 저는 아마 그 중에 잘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온 지 얼마 안 되셨어요? 네. 얼마 안 됐죠, 한국은? 저는 2년. 아, 2년. 2년만에 한국말 이런 거 하면. 아, 진짜 부럽다, 부러워요. 와, 부럽네요. 어떻습니까? 이 세 분 중에서 만약에 저 예능을 좀 배우고 싶다. 어떤 분이 좀 자기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헨리 선배님. 오. 어떤 거 배우고 싶어요, 뭐? 저도 헨리 선배님. 이렇게 막 한국에서 예능도 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예능도 하고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중국 예능 진출했다면서요? 나중에 힘든 거 있으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요? 얘기해. 어떻게 얘기를 해요? 전화번호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런 얘기. 근데 저희 그냥 핸드폰 없어요. 아! 그렇지. 아. 다 아니고 왜요? 약간 여자 되게 좋아하는 거. 브레이버. 브레이버. 역시 마지막은 브레이버. 역시 마지막은 브레이버. 손 씨는 이제 외국인이다 보니까 예능 나갈 때 좀 두려움 그런 거 있지 않죠? 그렇죠. 근데 부담도 있고 근데 헨리 씨는 나가자마자 막 잘하시던데요? 그래서 너무 두려움이 없이. 아니 저는 데뷔하고 나서 6년 후에 이제 예능을 출연했어요. 해피투게더 되게 어렵게 왔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처음이 어려운 거지. 처음 나가서 좀 자신감 있게 하면은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박명수 씨가 파일럿 프로그램 하고 있어요. 추석 때 박명수의 응접실이라고. 이상해요. 박명수의 응접실. 정말 구린 제목이에요. 박명수의 응접실이라고. 웃음기 하나 없는 방송. 웃음기 하나도 없네. 준수한테 다시.